우리 처음부터 어깨를 짓누르면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세요.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죠. 아름다운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 이번엔 내 안에 부어주소서 같이 찬양할게요.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하나, 둘, 셋, 넷.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이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새로운 찬양 배웠죠? 예수 이름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픔 속에 빠져 있을 때, 슬픔 속에 빠져 있을 때, 절망 속에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 고통 속에 지쳐 있을 때, 아픔 속에서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 자리 앉을게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 되는 텐트. 네, 하나 되는 텐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텐트에서 잡았던 친구 텐트. 가족과 함께 캠프 가서 텐트에서 잡은 친구들이죠. 가족과 함께 자면 어때요? 기분이? 기분이 어때? 덥고, 아유, 여기 에어컨도 없고, 여기 벌레도 많고, 모기도 많은데, 여기 빨리 그만하고, 우리 빨리 집에 가서 자요.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그런 데서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가족과 함께 이렇게 텐트에서 자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텐트에서 잔다면 아마도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들을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고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왜 하나 되는 텐트에 대해서 함께 했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맨 첫 번째 주에 성령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님은 뭐라고? 인도하는 아침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모를 때,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 나침반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딱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정해 주시는 분. 두 번째, 힘을 주는 에너지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에너지바를 먹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처럼 힘을 주는 에너지바 같은 분이 성령님이다 라는 것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하진 않았죠?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나누냐면 비추어주는 랜턴. 성령님은 어두운 곳, 깜깜한 곳을 비춰주시는 랜턴과 같은 분이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서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깜깜해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도 빛을 비춰서 빛이 있는 곳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가면 우리에게 하나의 길이 되어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오늘은 이 텐트에 대해서 함께 볼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 세상은 다 혼자서 살아가는 거 될까요? 나 혼자서 살아가. 그러면 좋아. 얼마나 좋아. 그치? 우리 친구들, 나 혼자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해도 되고, 밥 먹으라고 얘기 안 해도 되고, 이제 그만 늦잠 자고 빨리 일어나라 얘기 안 들어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그쵸? 아니에요? 좋잖아. 그냥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러면 좋지 않아요? 자고 싶을 때 자고, 깨고 싶을 때 깨고, 공부하고 싶을 때 하고, 공부 안 하고 싶으면 혼자서 막 놀고 이러면 좋을까요? 나는 혼자 살다 보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네. 먹을 게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먹을 걸 구해야 되는데 바깥에 나가 보니까 쌀을 기르고 이렇게 거두는 농부가 없어. 이 세상에 농부가 없어. 그러면 내가 쌀을 심어야 되나? 그래, 쌀 심어보자. 그리고 쌀 심었어. 옷이 떨어졌네. 추운데 옷이 떨어졌어. 지금은 여름이니까 반팔 반바지 입고 혼자서 사니까 뭐 아무거나 입어도 되지만 겨울이 점점 다가오는데 입을 옷이 없어. 옷을 만들어주는 사람 어디 없나요? 어디 문 연 데 없나?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은 나 혼자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옷을 만들어야 되겠어. 막 옷도 만들어. 그리고 집에서 물이 새는데 집이 무너질 것 같아. 집 수리해야 되는데 집 어떻게 고치지? 난 한 번도 고쳐본 적 없는데 어디 집 고쳐주실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 혼자 사니까. 이 세상에 혼자 살면 불편한 게 하나 두 개가 아니야. 이 세상을 아마 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공동체별로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지는 못할 망정 싸워. 난 너랑 안 놀 거야. 싸워 막. 그리고 나쁜 말로 하고 괴롭히고 따돌리고. 괴롭히고 따돌리고. 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 공동체가 이렇게 나눠지고 깨져요. 파란색은 파란색별로, 초록색은 초록색별로, 빨강색은 빨강색별로 모이세요. 끼리끼리. 나 우리끼리만 놀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거기 안에서도 갈라져. 거기 안에서도 막 이렇게 갈라져. 나는 이 안에서도 갈라져요. 더 이상 너희랑 같이 놀지 않을 거예요. 나는 또 다른 사람들하고 놀 거예요. 이렇게 막 갈라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건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건데 공동체가 이렇게 깨지는 역할들을 누가 하고 있어요? 바로 누가? 내가 하고 있어. 내가. 누가 하고 있다고? 목사님은 하고 있다고? 아니죠. 우리 친구들 내가 하고 있다. 내가.
내가 그렇게 공동체를 깨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그러면 깨지지 않게 하려면, 처음에 교회가 모였을 때 했던 모습처럼 기도하면, 모여서 기도하면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하나 공동체가 다시 한번 묶여질 수 있어요. 갈라졌던 거, 내 것으로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로 잘 모을 수 있어요. 하나하나 잘 모아서 모든 사람들이 나는 같은 색깔끼리만 모일 거야, 나는 저 사람하고는 절대 안 놀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역할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되는 텐트 안에서, 성령이 내리신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계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성령의 능력은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여러 사람을 고쳐줘요. 그리고 많은 것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여기에 있는 기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기사. 우리 친구들 기사라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옛날 무슨 왕궁의 기사들, 뭐 원탁의 기사 이런 거 생각나요? 놀라운 일들, 기사, 기이한 일들 이런 건데, 놀라운 일,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 갑자기 눈앞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다든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의 물건이 막 서로 나눠서 쓸 수 있어요. 이거 내 건데. 나 이거 내 치약인데 저 친구가 왜 내 치약 쓰지? 저거 내 수건인데? 저거 내 숟가락인데? 저거 내가 먹어야 되는 간식인데 왜 제가 왜 먹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있던 교회 사람들은 어떠한 물건이든지 서로 나눠서 쓸 수 있도록,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했던 게 바로 옛날의 모습이었어요. 서로의 물건을 서로 나눠서 썼던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오늘 1,000원이 있네. 저 친구 보니까 저 친구는 800원이 지금 필요한 것 같고 이 친구는 200원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제가 1,000원 여기 낼게요. 여기 있는 800원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고 여기에 200원 필요한 친구 가져가세요. 이렇게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내놔. 근데 그냥 내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끝이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800원 내 거 가져갔으니까 나한테 800원 주세요. 여기 200원 나한테 가져갔으니까 200원 주세요. 라고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대가는 바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이런 거 바라지 않아요. 다른 어려운 사람을 쓸 수 있도록 나중에 여유가 되면 다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데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게 옛날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나눠 쓰고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의 사랑이란 걸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큰 사랑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보고 나니까 이런 게 너무나도 하찮아 보여. 예수님의 사랑에 비해 보니까 이거 정말 별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필요한 분들 나눠서 쓰세요 라고 마음껏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불처럼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임하시면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데 우리 자신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로써 성령에 대한 내용들이 다 끝나게 되는데 인도하는 나침반 그리고 힘을 주는 에너지반 그리고 빛을 비춰주는 랜턴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뭐예요? 함께하는 텐트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모든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힘을 주는 에너지바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깜깜해서 두려워할 때 빛을 비춰주는 랜턴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임이 사랑이 없을 때 함께하는 텐트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